20살 이후의 여성은 노계라고 표현을 했고요. 15에서 19세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신선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자아이들, 청소년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가 속칭 콜걸이라고 말하는 여성 접대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성 접대부라는 게 이제 다른 유흥주점의 단란주점이나 이제 그런 곳처럼 일하는 정식적인 일이 아니라 클럽이라는 곳에서 일반 고객처럼 위장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하는, 근데 그거는 그 친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을 스카우트한 이 일부 이제 포즈 MD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격하고 들었던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이제 단지 이제 순수, 그러니까 순진하게 이제 상업적인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좀 표현이 참 저속하지만 나이가 든 여성, 20살 이후의 여성은 그들 사이의 표현에서는 노계라고 표현을 했고요. 15에서 19세의 청소년들이 가장 이제 뭐랄까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되게 상업적으로 신선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목적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착취의 고리에 미성년, 특히 가출 청소년들이 지금 취약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출 청소년의 대부분들은 부모의 관심 혹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 부모 안에서 성폭행이나 그런 사건들을 겪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약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미성년 성매수를 했다, 너는 미성년인데 성매매를 지금 저질렀기 때문에 범법자라는 그러한 이런 어떤 가해자의 고리를 걸고 그걸 통해서 착취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수월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머리가 다 큰 사람들보다는 미성년, 가출 청소년들이 제일 다루기 쉬웠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지하산업으로 성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포주 MD나 아니면은 그 클럽의 그런 음성적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거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 아이돌을 시켜줄 수 있다, 강남에서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출 청소년들을 이렇게 꼬드겨서 처음에는 화장을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주고 뭐 차를 사주고 집을 마련해주는 등의 호의를 베풀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 빚으로 환원해서 너는 내가 시키는 이제 이벤트에 강의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참여하지 않으면은 빚은 계속 쌓여갈 거다라는 것으로 그들의 목을 붙잡았던, 목줄을 붙잡았던 것을 확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큰 이벤트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1,000만 원에서 1억 5천, 2억 이렇게 넘어가는 이벤트가 거의 매일 평일 제가 목격한 바로는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벤트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출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거의 계속되는 빚만 쌓이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참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그 안에서 포주 MD들이 서로 가출 청소년들 안에서도 서열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그 애들한테는 더 많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그 안에서 아이들끼리 먹이사슬을 만들어가는 걸 볼 때 너무나 사실 그게 보기가 괴로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박탈당했고요, 제가. 예, 그랬습니다.